까지 총 31km 구간을 연결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중 희망교 남강댐 구간을 둘러싼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나임 기자입니다. 남강변을 따라 보이는 붉은색 도로. 지난해 조성된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반면 건너편 도로는 수풀이 우거진 흙길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이곳까지 자전거 도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남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조성된 곳은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구간과 희망교에서 유수역 구간. 나머지 구간인 희망교에서부터 남강댐까지 도로를 확대해 남강댐에서부터 혁신도시 남강교까지 총 31km를 순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희망교와 남강댐 구간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는 곳 바로 근처에는 강과 절벽이 있습니다. 환경보호 전문가들은 도로가 개발되면 야생생물들이 이곳에 더 이상 서식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벽은 수리부엉이와 새올리기 등이 사냥을 하다 쉬어가고 바로 아래 강물에는 수달과 호사비오리 등의 생물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팔색조까지 관찰되는 곳입니다. 근데 특히 호사비오리의 경우는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위기 단계에 있는 종이거든요. 전 세계 2,400에서 4,500 정도 있고. 진주시는 최대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공사기법으로 도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주환경운동연합과 진주참여연대 등네 곳의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어, 임시도로를.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공법 다 하고 철수하면서 원래 있었던 그대로 깨끗하게 원래 모습을 살리도록 철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시는 공사 구간이 멸종 위기종의 실제 서식지인지, 야생생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전문가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강변을 순환하는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 희망교와 남강댐 구간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